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기막힌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인생을 더 경험해 보신 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픽션 읽어라 생각했지만 실화에 근거를 둔 거라 하더군요. 드라마라고 해도 믿기 힘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얼마 전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회식에 있다면서 늦을 거라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애들과 저녁을 먹고 나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내는 회식에 있는 날은 보통 밤 10시쯤 집에 들어오곤 했기에 그전에는 굳이 회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 10시가 넘어서도 아내가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신호음을 한참 기다려봤지만 전화를 받질 않았고 그 이후로도 서너 번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더군요. 언제 오냐고 문자를 해도 대꾸가 없고요. 그렇게 20분가량을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10시 20분쯤 되어서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아내는 전화를 받았고 집에 가는 택시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던 마음이 한결 놓였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아내의 목소리 뒤로 웬 남자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택시 기사님이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끊었죠. 그런데 아내가 회식을 하는 장소는 집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거리인데 11시가 넘어가는데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또다시 걱정이 된 저는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또 아까처럼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애가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정이 다될 때까지 한 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하자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웬 남자 목소리가 나더니 아내랑 대화를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아내가 전화 수신을 거절하려다 실수로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녹음 버튼을 누르고 아내를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길래 가만히 그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죠. 아내는 그 남자에게 오빠, 오빠 하며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둥, 오빠 아내하고 비교해서 누가 낫냐는 둥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남자는 아내한테 네가 그동안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이쁘다면서 자기야 이리와 하더니 내가 앞으로 다 책임질게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오빠만 믿으면 되는 거지? 이딴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일단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가만히 듣고 있었죠. 아내는 전화가 연결된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놈이랑 거리낌 없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더군요. 중간중간 어김없이 연인들이 대화하는 듯한 헛소리가 들렸고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 소리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리고 남자가 냉장고 안에 물을 꺼내서 목마르다는 아내한테 주는 소리도 들리고 내가 듣다 듣다 기가 막혀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불러도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벌레 씹은 표정으로 계속 듣고 있다 보니 갑자기 연결이 끊겨버리더라고요. 아내한테 계속 전화를 하다 보니 제 휴대폰이 방전이 된 거였습니다.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충전기를 연결하고 다시 전화를 계속 해보니까 안 받더라고요. 애들은 자고 있고 혼자서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참담했죠. 계속 줄담배를 피우면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온 아내는 제가 자는 줄 알고 안방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불을 켜고 들여다보니까 화들짝 놀래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안방에 들어와서 어디 갔다가 이제 오길래 전화도 안 받았냐고 조용히 물었죠. 아내는 회사 사람들이랑 노래방 갔다가 해장국집에서 얘기 좀 하느라 늦었다 했죠. 말하는 게 술이 아직도 덜깬것 같았어요. 주먹으로 한대 패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려줬죠. 여기 어디냐고 하니까 해장국 집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들은 무슨 해장국집에서 사랑한다는 헛소리를 하냐? 그리고 당신이 오빠, 오빠 하는 놈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라고 말하더군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큰소리 냈다간 애들이 알게 될 것 같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폰을 뒤져보니 웬 모르는 남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질 않더군요. 일단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애들이 교회 간다고 나간 후에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아내에게 물었죠. 밤새 음성 파일을 수십 번 들어봐도 이건 모텔이다. 무슨 해장국집에 화장실과 냉장고가 딸린 방이 있냐고 추궁했죠. 계속되는 저의 추궁의 아내는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고만 하더군요. 기억나는 건 해장국집이 마지막이고 1차 회식 끝난 후부터 해장국집 갈 때까지의 기억은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내 귀로 들어봐라 하고 들려줬죠. 제 아내는 대화 나누는 소리 이외에는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린다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나는 들리는데 넌 왜 안 들리냐니까 그 남자랑 신체 접촉은 절대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은 들리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상대방 남자놈의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면서부터입니다. 그놈 아내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고 통화 내용을 듣기 위해 한뼘 통화를 키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결정적 증거가 나왔죠. 그놈 지갑 안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현금도 아닌 카드로 숙박비를 계산했더군요. 나중에라도 카드 내역이 밝혀지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그곳에서 카드를 긁는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갔던 건지 앞뒤 걱정 안 하고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걸 근거로 그놈을 추궁하니까 제 아내와 갔었다고 말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놈 아내는 제 아내한테 온갖 욕을 하였고 제 아내는 같이 가기는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진정하라는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저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죠. 내가 음성 녹음을 근거로 추궁할 땐 아니라고 딱 잡아떼던 아내가 영수증이 나왔다는 말에 그놈이랑 같이 들어갔던 걸 인정한 겁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던 아내가 물적 증거가 나오자 거길 갔던 것을 자백은 하는데 이번엔 신체 접촉 같은 건 절대 없었다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잡아떼는 모습에 너무 열이 받았죠. 그래서 그놈 아내와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게 됐죠.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 그놈도 지 아내한테 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신체 접촉은 안 했다고 주장했다더군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사지 멀쩡한 두 남녀가 거길 들어가 놓고 그냥 나왔다는 게 믿어질까요? 만약 제가 그 안에서 벌어진 음성 녹음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안에서 회사 얘기만 하고 나왔다고 우길 판이었지만 물적 증거 앞에서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괘씸하게도 증거가 나올 때마다 딱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거죠. 처음에는 둘이서 2차로 해장국집만 갔다고 했다가 카드 영수증 나오니까 거길 간 것까지만 인정하고 아무 짓 안 했다고 하다가 음성 파일 들려주자 서로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 거지만 신체 접촉은 없다는 식으로 확실한 증거 앞에서만 자백을 하는 식이었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담배만 피웠더니 머리가 너무 무겁더군요. 밖에 나가 또다시 담배를 피워물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놈과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던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그놈과 사랑한다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정말 참담하고 분노가 미쳐버릴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가 보니 아내가 그놈 아내랑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놈 아내한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뺏어서 그놈 아내한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좀 전에 지 남편이랑 제 아내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놈이 제 아내가 괜찮은지 안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밖에 있는 사이에 그놈한테 문자를 보내서 무조건 안 했다고 딱 잡았대라고 하자 그놈이 제 아내가 남편인 저한테 폭행이나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걸 그놈 아내한테 또 들킨 거죠. 아내가 보낸 문자도 들키고요. 그놈 아내는 제 아내한테 딱 잡았대라는 말을 왜 했냐고 물었더니 괜한 오해할까봐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안심하라는 뜻으로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다 큰 어른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곳을 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제가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습니다. 결혼 10여 년 동안 서로 다정하게 지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서로 안정되게 교감을 나누며 살아왔으니까요.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었지만 홧김에 딴 남자 바라보게끔 아내를 화나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 결혼 후에는 아내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항상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던 아내였기에 제가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애들이 눈에 밟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이번 일은 제 인생을 통틀어 도저히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